안녕하세요. 차쌤수학 티처티 차형환 쌤입니다. 이번 주 환성세중과고 서류 접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번 영상과는 다르게 오늘은 2025학년도 대비 환성세중과고 출석면담 문항 분석을 좀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네, 바로 넘어가시죠. 네, 처음은 자소서 기반 질문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이제 자소서 주제가 무엇인가? 면접관이 이해를 못했거나 혹은 학생이 직접 썼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자소서 주제가 뭐였는지 준비한 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 탐구 과정을 설명해 보시오. 그래서 종이랑 펜 주면서 설명을 시켜볼 때도 있는데요. 자, 이 또한 자소서에 대한 이해를 묻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준비해 주신 대로 대답해 주세요. 요게 이제 조금 노골적으로 이제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자소서 내용이 허무맹랑한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면접관이 노골적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면은 보통 면접관이 본인의 취향이 아니거나 면접관이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높지 않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면접관이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왜이 자소서 소재를 쓰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진실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탐구를 하게 된 이유 이것도 잘 얘기해 주시고, 자, 그다음 거 볼게요. 자, 자소서에 있는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자소서에 있는 계산식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혹여나 이제 본인이 계산식을 쓰지 않고 이러이러하게 계산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로만 설명을 했을 때 면접관이 그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식을 우리가 숙지를 잘 하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없이 대답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본인이 자소서 쓴 내용이 맞는가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은 면접관이 생각했을 때 자소서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이해했을 때 나오는 질문인데, 면접 전에 무조건 자소서 내용을 다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소서 제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오류를 발견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면접 때 가가지고 직접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면접관이 좀 오해를 한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징 및 유의할 점. 자, 보통은 자소서 내용을 읽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면접관들이 자소서 내용을 보통 읽고 들어와요. 왜냐면 자소서든 생기부든 서류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들이 미리 보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통 읽고 들어오는데, 가끔 즉석에서 보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면접관들이 자소서 내용을 급하게 읽다 보니까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면접관이 딱 봤을 때 눈치껏, 자, 자소서 내용을 딱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요, 지금. 네. 실제로도 작년에 면접 봤던 친구들 중에서, 본인은 이제 자소서를 잘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면접관분들이 이제 이해를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응을 봤을 때 면접관이 이해를 못한 것 같았는데, 아쉽게도 결과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면접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중등 교과 퀴즈로 넘어가 볼까요? 자, 환성과고와 세중과고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의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매년 경향이 조금 다른 면이 없잖아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환성과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도형과 같은 넓이를 가지는 정삼각형 작도, 그리고 그두 무리수를 보통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무리수 사이에 이제 유리수가 무한 개 있을 건데, 그 주어진 조건에 맞는 유리수 개수 가지고 찾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홀수들의 합이 제곱수인 것을 우리가 이제 대수적이 아니라 도형이나 이런 기하적인 걸 이용해서 보여달라,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이차함수 개수를 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정답면체, 무엇이 정답면체고 정답면체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지는 문제가 나와요. 세중과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차함수에서 뭐 개수들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가, 그리고 이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그 우리 증명 과정 보이는 거 경우도 있고, 자, 분모를 왜 유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삼각함수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편인데 실제로 어떤 이제 대수관계적인 부분을 봤을 때 만족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찾아주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수분포표 혹은 분산, 평균 이런 통계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다각형에서 대각선 개수 구하고 개수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작년 기출들을 모아놓은 건데 한성 계산, 세종은 약간 개념 위주로 물어봤다고 할 수 있겠지만 면접관 재량에 따라서 질문의 방향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한성을 지원하든 세종을 지원하든 계산 부분이나 개념 부분 모두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중등 교과 안에서만 우리가 이제 문제를 내는 편이긴 해요. 지금 여기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고등에서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작도 그리고 이제 개수 구하기 그리고 통계처럼 우리가 중등 내신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평소에 생각할 만한 문제들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재학교를 준비했던 친구들이라면 되게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이제 막 과고를 지원하는 친구들한테는 다소 생소한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닌데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대답이 늦게 나올 거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영재학교를 준비했던 친구들이랑 차이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고만 준비하던 친구들은 이 질문들 보면서 이 질문도 토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페이지 보셨다시피 고등 교과 퀴즈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과고 합격하고 나서 내신 걱정들 가지고 선회 열심히 하는 학생들 있을 건데 앞에 보여드렸던 질문들 대답이 만약에 어려웠다면 선행 조금 줄이고 중등 심화 내용들 공부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합격이 우선이에요. 뭐 합격을 해야 내신 준비를 하지. 그쵸? 자, 그리고 개념을 묻는 질문은 교과서 바탕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물어보면은 두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두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이 세 가지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랑 성질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 잘 하셔야 되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과서에는 그건 성질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대변의 길이, 대각의 크기, 그리고 두 대각선 서로 이등분 이런 부분만 얘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면접관들이 봤을 때 아, 이 아이가 중등 내용 확실하게 다지고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차 출석 면담에서 좋은 점수를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한성 세종과하고 따라서 스타일이 약간 좀 다르긴 해요. 어쨌든 아까 말했던 계산이나 개념적인 부분 요 두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전부 다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요 계산력이 아닐까 싶어요. 출석 면담 때 한성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면접장 가면은 방이 4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 방 중에서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질문들이 쏟아질지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스타일로 나오더라도 계산력이 바탕이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들으면 바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경우가 많아요.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친구더라도 계산이 느린 경우에는 불안 요소가 없잖아 있어요. 조금 그래도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면접관 분들도 어느 정도 좀 기다려 주시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면접관 분들도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력이 바탕이 되어야 순발력 있게 대답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인성 진로 질문. 자, 뭐가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데 자 생기부에 적힌 내용 그냥 다 읽으세요. 필독하시고 까먹 내용 없도록 준비하세요. 자, 본인 생기부인데 여기서 대답을 못한다고 하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생계부 적어주신 담임쌤에게도 이거 민폐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부 확실하게 필독하고 암기하고 숙지해서 진실되게 잘 준비해갖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한성 세종과고 출석면담 대비 영상으로 찍어봤는데요. 자, 이제 과고 입시 시작했으니까 준비하는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결과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1차 잘 보고 와서도 뭐 후회가 남거나 아니면은 결과가 나왔을 때 본인이 만족할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영상에 나오지 않은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서 도움이 됐다 싶으면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자, 이상 차 쌤수와 티처티 차영환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